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앱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죠? 저는 이동할 때 빼고는 주로 컴퓨터로 보는 편인데요. 제 채널이나 블로그 방문자를 분석해보면 계속 증가하여 70% 이상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앱을 볼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앱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 댓글이 궁금하거나 댓글을 달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컴퓨터에서 볼 때는 바로 화면 아래에 댓글창이 있지만 앱에는 아래쪽에 쭉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 밑으로 추천 영상이 쭉 뜨고요. 한참 내리면 댓글이 보입니다. 댓글을 쓰려면 내 아이디 옆에 나오는 창에 쓰면 되고요. 혹 댓글이 맨 아래에 보이지 않으면 설정 메뉴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한 메뉴를 선택해 놓으면 댓글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제한 모드라서 댓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정 창으로 가서 제한 모드를 선택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막 설정 방법입니다. 한글 자막이나 외국어 자막 등을 설정하고 싶으면 동영상 우측 상단에 땡땡땡을 누르면 자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다가 추후 다시 보기를 원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동영상 우측 하단에 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새로 목록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목록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만들 때 비공개나 공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앱 사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